28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보통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네 문제가 출제됐고요. 올해 일곱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부동산 정책하고 이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 후속 대책으로 또 이번에 개정도 됐습니다. 이게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게 30일 이내로. 자, 286페이지 교과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부동산이란 1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만 신고하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이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그 재개발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하거든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매수인 매도인만 해당되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고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용어 정의를 따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거기에 보면 다, 라, 마에 보면 전부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2분의 1이 10개 되어 있잖아요. 56번에 2분의 1에 몇 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7번 밑줄 치놓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7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우리 책에는 없고 법조문에도 없는데 판례는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 일본에는 시민권이 없어요.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1교포, 제1교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미교포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재미교포는. 예, 미국 사람은 거의 다 시민권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돈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의 시민권을 많이 취득했더라고요. 살기는 서울에 살면서. 왜냐하면 서울에 그 카지노 이런 거 출입하려면 외국인만 가능하잖아요. 정성 카지노는 우리나라 사람도 가능하니까. 지금 제 아는 분이 그 카지노에 근무하는데 전부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근데 국적은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 시민권을 다 취득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온 출입한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법상 외국인에 해당된다고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다.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판례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기억해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아니라고 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로 바뀌었습니다. 60일에서 30일.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30일. 30일이 31, 35번? 35번에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면 되겠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은 이유는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에 해제 신고도 역시 30일 이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올해 시험까지는 해제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이 해제됐으면. 해제되고도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에 안 하면,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예, 처벌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288페이지. 자, 그 다음에 30일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리언해 보니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신고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인터넷으로 RTMS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그 그냥 우리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사이트 주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거의 100%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개업 공개사의 경우는. 그럼 공동중개를 했으면 인터넷으로 하면은 상대방 측 개업 공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안 하면 둘다 처벌받아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처벌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독촉해가지고 나는 신고 서명 날인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박스 안에 있는데 사유서하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둘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중개를 하면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중개하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요. 그러면 계속 매수 측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했으니까 빨리 전자서명 하세요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촉을 해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둘다 처벌받아요. 자,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28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입니다. 역시 개업공개사도 30일입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아까 토지 건축물이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요. 2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공급 계약,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0페이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 계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8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상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29호, 29세대까지 해당됩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분양권은 집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미리 분양하면 되지도 않죠. 그 주택법상 아파트는 미리 분양하잖아요. 안 지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UG의 시공 보증을 받잖아요. HUG가 뭐예요? 주택 도시기금의 시공 보증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지어놓고 분양을 해도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거는 이거 시공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분양해요. 빌라 같은 거뭐 전원주택 이런 건다 지어놓고 분양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미리 분양한다면 그런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분양권
이게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분양권 전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거든요. 지금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 최초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공급 규칙에서는 이제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집이 있는 걸로 간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무주택 세대주가 뭐 1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순위 정할 때 그러면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에요. 주택 공급 규칙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분양권 분양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고요. 분양받는 데 있어서는 물론 세법상 1가구 2주택 이런 거 할 때는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그건 2주택 아니죠. 법마다 다르다고 조금씩 쓰는 용어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LH에도 저기도 세종시에도 오다가 보니까 저기 LH에서 지금 분양하는 건지 임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던데 저 길가에 오다 보니까 오송역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 하는 거 있던데요. 임대 아파트예요? 몰라요, 잘. 아마 임대면 뭐겠어요. 이거 LH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는 영구 임대 50년, 국민 임대 30년. 그다음에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이 있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은 이제 안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아마 30년 국민 임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분양 주택이 아니면 30년 살 수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한국인 평균 연명에 의하면,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저도 죽을 날이 30년도 안 남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요. 그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든요. 요건이 국민임대주택 들어가려면 LH에서 하는 거 분양권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옛날에는 분양권 있는 건 표가 안 났다고 신고도 안 하고 뭐 등기도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권 처음 분양받아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30일 이내에. 근데 이거는 아마 그 분양받는 사람은 신고하는 줄도 모를 거예요. 거기서 분양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냥 단체로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다가 빠져버리면 그 분양회사 다 벌금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내야 될 한 명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서 분양하는 회사에서 그냥 다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럼 뭐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그냥 수분양자라고 하죠. 수분양자들한테는 그냥 사인만 받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막 서류에다 사인해놨는데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사인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또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분양하는 회사로 봐서는. 동그라미 3번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주택법 등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것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법상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그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만약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거 29호 29세대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등기하기 전에 또 전매한다면 그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즉 아파트 분양권에는 투기를 하지만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전원주택 같은 데 투기한 사람은 그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돼요. 분양받아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 전원주택이나 뭐 고급 빌라나 이런 건데 빌라 같은 데 투기한 사람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투기하는 경우도 거의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한 60%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전국에.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예.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290페이지. 신고해야 될 사항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암기해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못 가니까 문제인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3번에 있어요. 13번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실종,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입자는 뭐냐면 입주계획,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부 생각에서는 오피스텔도 투기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투기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지하철 같은 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거기 뭐 오피스텔 1억에 실투자금 1억에 4채 분양받을 수 있다. 뭐 월수입 뭐 100만 원 넘는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투기가 많이 되면 그런 거 붙일 필요도 없겠죠. 서로 하려고 하면 투기를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호텔 같은 것도 분양하고 펜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분양받을 때는 좋은데 호텔 같은 거 분양받아 놓으면 그 관리하기도 힘들고 내 호텔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몇 동 몇 톤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것밖에 없지 가격이 올라가지는 거의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투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요. 주택법상 주택이 있고 건축법상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법상 주택이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기숙사 이런 거 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수 한 번 더 시작. 여기 입주계획, 실입주할지, 자금조달계획 이거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있죠? 여기는 뭡니까? 투기과열지구예요. 여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만 투기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자꾸 투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세종시에도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오기 싫은 거 자꾸 가서 그 집 사라고 해서 샀더니만 또 지금 두 개 집 두 개라고 팔아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던데요. 예, 모든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입자,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이거는 뭐예요? 자금조달계획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금조달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이게 부담부증여 지금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니까 부담부증여를 많이 문의를 한데 이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걸 대출 끼고 뭐 10억, 20억짜리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걸 자녀들한테 주는 거에 물려주면서 부담부증여 최대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것만 내면 되잖아요. 20억짜리를 주면 대출을 만약에 15억 받을 수 있으면 5억만 주는 거잖아요.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5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나머지 15억은 은행 융자 갚는 건데 그거는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자를. 이자 대충 대신 갚아주다가 나중에 원금도 같이 갚아주고 이렇게 해도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생활비는 주더라도 그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식한테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 유학 보내면 자식 유학 보낸 거는 그 증여세 부담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교육비는 생활비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뭐 생활비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죠. 그 1,0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 이런 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매달 1,000만 원씩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면 되잖아요. 15억짜리 계속 상환하다가 나중에 뭐 조금씩 몰래 주도 그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그래 하면 몰라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 그거 뭐 내가 벌었다 이렇게 하면 돼. 자식들이 전혀 소득이 없으면 몰라도 그 소득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명만 하면 돼요.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연봉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다 모았다고 하면 돼요. 너 진짜 모았냐? 증거, 영수증 다 봐라. 한 푼도 안 썼냐? 이렇게 안 따진다고. 그게 소명이라고. 입증이라는 건 진짜 영수증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되는 게 입증이에요. 소명이라는 거는 그럼 6천만 원 받은 건 다 모으고 남은 생활비 어떻게 했냐?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었습니다 하면 돼요. 생활비 받아 쓰는 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요즘 부자들이 안 팔고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이게 부담부 승인를 한데 대출 끼고
최대한 대출을 많이 끼고.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뭐냐면 편법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이 많은 사람 30대 40대한테 물려주는 건 아까 말했지만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다 모았다고 하면 되니까 자금 출처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뭐 이때까지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11억짜리 분양받고 서울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프리미엄 2억 붙었다 하는 거예요. 11억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세금 내, 증여세 내라는 이야기죠.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40, 50된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벌었다고 하면 되죠. 월급 받아가지고 벌었다고 하면 되니까. 그 자식한테 돈 많은 사람, 제가 돈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쁜데 상담해보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인가 비과세가 아마 5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2천이에요? 5천인가 미성년자는 2천인지 모르겠는데 한 5천 정도 되는데 2천에서 5천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2천이나 5천만 원은 비과세라고 증여세가 그러면 5천요? 뭐 5천인가 2천인지 그 정도 돼요. 지금 자꾸 이게 바뀌는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이 비과세면 5천만 원 태어나자마자 주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5천만 원 가지고 사채놀이 했다고 하면 돼. 그 다음 해는 6천, 7천 계속 1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불렸다고 하면 돼. 어디 증권 위험한 데 투자하는 거 위험한 데 수익률 높잖아요. 위험한 게.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럼 또 10년 지나면 또 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10년 지나면 그때는 5천만 원 줄 수 있죠. 또 10년 지나면 또 5천만 원. 그러면 뭐 어른 될 때까지 몇 억 그냥 세금 한 푼도 안 되고 물려줄 수 있어요. 그 5천만 원 주가지고 다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사채놀이 했다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7천만 원 입금시켜주면 돼. 2천만 원, 5천만 원 사채놀이 해서 버렸다면 돼요. 저는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돈 많으면 자식들 싸움만 붙이고 별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진가도 조현아 또 동생한테 이제 소송. 돈 많으면 자식 형제간 필요 없어요. 오직 돈만 눈에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은 돈 있으면 본인이 쓰고 죽으라고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한 번 더 시작.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이 뭐냐면 실제 거래가격, 종은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는 계약체결일, 그 다음에 계약 중개인 할 때 이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기소할 때 기는 조건 기한, 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지목, 면적.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시험에는 실제 거래 가격 대신에 거래 예정 가격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말 없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런 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한 번만 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자, 그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양가로 6번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신고 두 번째 줄에 30일 동그라미 하세요. 30일. 30일. 옛날에는 해제 신고할 의무가 없었는데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자전거래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래. 인터넷에 자전거래라고 치보면 이게 뭐냐면 자전거래 실제 거래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33억이면 비싸게 팔려고 5억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로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손님 오면 이거 두 달 전에 5억에 거래됐다. 나는 금매로 4억 5천만 받고 팔겠다. 그러면 살 사람이
2천만 더 깎아주세요 하면 개국 권계사가 2천 더 깎으면 내가 복비는 못 받는데 주인한테 최대한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럼 복비는 많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4억에 거래를 승사시키면 실제 시세는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자전거래라고 그래 자전거래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됐으면 반드시 해제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8번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 잘못 적은 거 고친 걸 정정이라고 그래 정정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는 294페이지 양가로 9번에 변경신고가 있는데 변경신고는 언제 할 수 있냐면은 등기 신청 전에 그 양가로 9번에 두 번째 줄 맨 뒤에 등기 신청 전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등기 신청 전에 정정 신청 오타 정정이라는 건 오타를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2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서식. 서식이 시험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속 중개 계약서, 세 번째 서식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서식 맨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체크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서명 또는 날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맨 밑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3명 다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허가입니다. 신고 및 허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보유 신고인데요. 보유 신고. 60일 이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60일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계속 보유 신고.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게 뭐냐면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게 계속 보유 신고가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외국인이 아닌 경우는 매매 계약인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은 그대로 60일이에요. 계약, 매매 계약 같은 매매 계약은 물론 외국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교환 계약이나 이런 다른 증여 계약 이런 것들 60일 이내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 밑줄 치놓으세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번에 그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돼가지고 바뀌었는데요. 여기 우리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 신고. 이게 신설됐습니다. 외국인이. 이때까지는 매매 그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60일 이내 해야 되고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고 이거 신축, 증축, 개축 이게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걸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1월달 프린트에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그 맨 밑에 박스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나요? 27번. 27번에 있네요. 27번. 27번에 있는데 군문자야 거기 밑에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이 그 동그라미 1, 2, 3, 4 네 개 있습니다. 군문자야. 같이 군문자야 시작. 외국인 등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 보유 신고 이런 건 6월 이내에 신고했죠. 신축, 정축, 정축, 개축도 6월 이내에 신고하는 걸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문자야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신고는 신고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어요. 과태료만 내면 돼요. 근데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차이점이. 이 군문자야 4개는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가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교과서 30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5년.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 5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부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우리나라 허가구역은 전부 다 시도지사가 지정했고 딱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대요. 특별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고요. 자, 5년이라는 거 숫자 어디에 있습니까? 5년. 5년. 41번에 몇 번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41번에 5번. 5년. 허가구역. 5년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있죠.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밑줄 치놓으세요.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요.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판교 같은데 3년 지정됐다가 다시 재지정했어요.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동안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는다. 유상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무상 공짜를 주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증여해 주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예약도 허가받습니다. 즉 가등기 할 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양가로 6번 선매입니다. 선매.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월달부터 하고 지금 큰 것 개념만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선매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팔겠다는 거예요.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의 선매라는 뜻이. 선은 먼저 선자잖아요. 선매라는 게 먼저 판다는 뜻이냐고요. 먼저 사겠다는 뜻이냐고요.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의 선매가 이게
8매짜입니다. 이게 8매짜는 위에 선비사 붙이면서 8매짜입니다. 먼저 사겠다. 누가 먼저 사냐? 자, 선매는 왜 선매를 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지가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할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이하 선매자란다. 한자가 선매, 살매자잖아요.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용토지,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공익사업을 할 토지면 어차피 팔려고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먼저 사겠다는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협상이 불성, 협의가 불성립되면 선매 거부해도 됩니다. 예, 선매는 어쨌든 먼저 사겠다는 뜻이에요. 국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용 토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매수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팔 수가 없었는 거예요. 팔 수 없으면 그러면 너가 사달라. 나 못 팔았으니까. 이렇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허가처분을 받아서 팔 수가 없는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대신에 이 매수청구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우리 프린트에 1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그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월 45번인가요? 1월이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월 45번. 45번에 1월이 거기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죠? 토지거래 허가와 다 밑줄을 치놓으세요. 1월입니다. 1월. 매수청구도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에. 불허가처분을 받고 나면 1월 이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13페이지 양가로 9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맨 밑에 줄에 보면 100분의 10 밑줄 치놓으세요. 100분의 10. 100분의 10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100분의 10. 우리 56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시면 10분의 1이 있는데요. 여기 있을지 없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10분의 1.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 몇 번에 있어요? 허가목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시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잠실재배사 축사 이런 거 한다고 해놓고 공장으로 몰래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공장 가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그럼 농사 짓는다고 허가받아서 샀으면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농지 이런 거는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짓겠다고 취득했으면 2년 동안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이행강제금, 이게 이행강제금 조도가 공법에서 건축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고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형법에 일사부재례의 원칙 예외로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만약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으면 그거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부과해요. 죽을 때까지.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물 철거하기는 어렵죠. 옥탑방 한번 만들었으면은. 그럼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물이 건물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손님 왔을 때 불법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니까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불법은 난 아예 안 한다 이러면서. 불법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면 돼요. 어쨌든 불법인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이 수익률은 훨씬 높더라고요. 불법으로 옥탑방을 했으니까 월세가 더 들어오잖아요. 또는 불법 대수선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여러 개 설치했으면 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요. 불법인 게.
불법이라고 감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316페이지 양가로 14번 포상금.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포상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하는 게 뭐냐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땅 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2호가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자 신설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4조, 제4호, 제3조, 제1항 부동산 거래 신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전거래입니다. 자전거래. 이게 뭐냐면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경우예요. 자전거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옆에 시세가 3억인데 5억에 거래한 것처럼 꾸민 거 이런 거 아예 땅계약서 거짓 적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부터 거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짓 신고하면 처벌 규정이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아예 거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한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3호, 3번에 보니까 제4조,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2에 따른 신고를 한자 신설됐다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신설된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신설된 게 2번, 3번이 신설됐습니다. 2번, 3번. 자전거래 계약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제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벌칙은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거는 벌칙은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328페이지까지 즉 법령 부분은 계략적으로 했습니다. 법령 부분 이제 330페이지 실무가 있는데 실무는 안 한다고 이번 달에는 다음 달부터는 실무도 다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1, 2월은 아무래도 실무를 한두주 정도나 이 정도밖에 배를 못 합니다. 원래 실무가 30% 출제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나오다가 올해는 좀 많이 나왔어요, 실무가. 그 실무의 시험에 반드시 나온 건 다른 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대차보호법, 민법에서 배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올해 출제됐다고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이런 부분이 다 요즘은 실무가 그냥 막연하게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거, 법률에 있는 게 출제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애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 걸 한다고요. 이제 이번 달에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법령만 했고요. 다음 달 1월 달부터 1, 2월 동안은 이제 끝까지 다 나갑니다. 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